초여름? 오빠. 내딸 대기업 들어갔으면 아파트 한 채는 장만해 줬다 진짜. 이제 시작인데요, 뭐. 아, 일찍 오셨네. 들어오세요. 편수지 말고 편하게 불러주세요. 예. 휴대폰 치고 너무 넓게 잘 빠졌다니까요. 아, 저쪽에 책상도 되게 밝아요. 그리고 부엌에 옆에 저기 다목적실이 있는데라 이것저것 넣어놓으면 되게 좋고. 아이고, 조심해, 조심해. 야, 뻥 뚫렸잖아요. 애기 엄마는 어디 가셨어요? 응? 어디 가지 말고 잠깐만 있어요. 빨리 전화 받고 올게요. 알았지? 응. 사장님,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.